자, 밑에 이 부분 내가 3cm를 둘 거예요. 자, 3cm를 둬야 1인치 정도를 약간 납작하게 박아올려. 옆에는 1인, 대략적으로는 한 뭐 1.5cm 정도. 앞물 라인에는 1cm를 초과하면 절대 안 돼요. 자, 위에는 1.5 정도. 네크라인도 1cm 초과하면 안 돼요. 다 잘라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에는 완전 1cm. 자, 이렇게 하고 갈아 달리는 이 부분을 너츠를 넣어주세요. 여기 표시 안 하면 안 돼. 표시 안 하면 나중에 갈아 달 때 또 힘들어요. 표시해주고. 그리고 실선을 안 떠도 돼요. 자, 여기 이렇게 너츠를 넣어줘. 너츠를 다 넣어주면 실선을 안 떠도 돼요. 여러분들 실선 뜨는 시간 엄청 걸리죠? 요 부분에 내가 박을 수 있는 그 선 방향으로 너츠를 해야 돼. 이렇게 박으니까 이렇게 해주고. 여기 이렇게 너츠를 이쪽으로 놓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까 제가 내놓고. 이것도 안간 떼야 되니까. 자르는 거는 뭐 다 이렇게 자르면 되죠. 똑같이. 자, 이거 없어도 자를 수 있는 거죠. 나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해도 1cm 되는데, 여러분들은 조금 이렇게 사이즈를 딱 정을 찍어 자르세요. 해서 재단에 넣고 다른 거는 이제 자르면 되는데 요거를 안단 뜨는 거 여러분들 안단 뜨는 거 보여줄게요. 안단하고 갈아 엮고 요런 게 조금 이제 디테일이 있지 않죠. 자, 요거를 잘라내지 말고 일단은 몬판에서 잘라내지 마세요. 이 패턴을 자르면 패턴이 못 쓰니까 그대로. 자, 안단을 잘라볼게요. 반 그대로 내 3cm 내려오고 앞에 1cm 두고 똑같이 시접을 남겨요. 밑단에 너츠 넣어주세요. 이렇게 똑같이 갈아달린 선에 너츠 넣어주고 어깨 부분에 너츠 넣어주고. 자, 이거를 이제 드러내니까 이렇게 드러내고 내가 그냥 원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하면 돼요. 조금 이제 소매 쪽이 약간 걸리네. 그대로 올라가야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앉아. 이게 갖다 놓으면 이렇게 되죠. 비슷하게 나왔죠. 밑에는 약간 좁게 돼, 소매 때문에 걸리니까. 자, 이렇게 해서 앉아는 이제 심지를 전체적으로 다 붙여요. 앉아. 전체적으로 붙이고, 그리고 옆구 하는 거 한번 보여줄게요. 소매는 일단 고정하면 되고. 10분 만에 영상이 끝나니까. 자, 소매 한번 보여줄게요. 소매는 그냥 단을 지금 한 1cm 정도 두고 자를게요.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를 접어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색깔이 똑같으니까 그대로 올릴 거예요. 여기서 그대로 잘라요. 옆선은 시접을 한 1.5 정도 하면 돼요.